자, 교재 114쪽 3번 혼자 풀어보세요 하는 제3강인데요. 제14강 혼자 3인데요. 이거는 파일에 오픈으로 여셔야 돼요. 네, 파일에 오픈해서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제 있는 대로 찾아갑니다. 14강 혼자 3.FLA 열어서 이제 레이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레이어가 세개 있는데요. 배경은 잠가 주시는 게 좋아요. 배경을 안 잠그면 같이 막 들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물 1을 먼저 눌렀어요. 선물 1이 요건데, 요 동그랗게 생긴, 눈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산타클로스 이렇게 앞쪽에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퉁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래로요.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얘를 클릭을 했을 적에요. 얘가요. 클릭을 해보면 얘가 어떠한 성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퍼티스가 속성이잖아요. 거기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무비 클립이라고 쳐져 있으면 되어 있으면은 심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배운 거 클래식 트윈 다 이용을 해서 하래요. 그래가지고 30번 누르고 F6을 눌러서 어딘가로 이렇게 내려 보내야 되겠죠? 선물이 내려갑니다. 이제 완전 밖으로 내려 이렇게 가기 할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럼 클래식 트윈이 저절로 걸리네? 클래식 트윈이 저절로 걸려 있어. 그렇다 쳐요. 예.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 해야 되는데 저절로 걸려 있어요. 자, 밑에는 F5를 눌러주면 보여지겠죠? 이렇게요. 근데 클래식, 뭐죠? 클래식 트윈인, 클래식 트윈. 저절로 걸려 있으니까 뭐할게 없네. 이게 클래식 트윈이잖아요. 이게 클래식 트윈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죠? 클래식 트윈 됐고요. 이지 값을 써보라고요? 선물 1은 이지 마이너스 100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트윈이 생겨 있는 화살표라고 그러죠? 보라색. 이쪽 바탕 쪽에 클릭을 하고요. 이지가 마이너스 100돼 있네. 이지가 예제라서 자기네가 해놨나 봐요. 마이너스 100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이라는 게 어떤 거죠? 느렸다 빨라지나요? 빨랐던 느려지나요? 해봅시다. 컨트롤 엔터. 느렸다? 느렸다 빨라지잖아요? 느렸다 빨라진다. 느렸다 빨라진다. 이게 12fps인데 한 24로 해볼까 봐요. 좀 빨라지는 거좀더 느껴보게. 훨씬 표시가 나. 24로 바꾸니까 느렸다 빨라지는 게 티가 확 나요. 느렸다 빨라진다. 자, 잠그고요. 선물 2도 합시다. 선물 2는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선물인데, 이렇게 생긴 선물인데요. 일단 산타클로스 쪽에다 이렇게 잘 갖다 둘게요. 잘 갖다 두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은요, 얘는요, 그러니까 동그란 선물을 먼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를 떨어뜨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요 10번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10번으로 한번 눌렀다가 다시 눌러서 이동을 해야 이동이 돼요. 예, 다른 데 눌러보세요. 한번 눌렀다가 다시 눌러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40번의 키프레임 만들어야 되겠죠? 40번의 키프레임 만들어가지고요. 아래로 내려 보내야 되겠죠? 자, 밑에는 F5 누를게요. 자, 아래로 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저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했어요. 저절로 클래식 트윈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00으로 하래요. 그래서 트윈닝이 생겨 있는 보라색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지에 100을 해야 되는데 적혀 있네요. 그러면 빨랐다가 느려지겠죠? 맞나요? 빨랐다가 느려지겠죠? 빨랐다가 느려진다. 빨랐다가 느려진다. 빨랐다가 느려진다. 이렇게 되네요.